네, 오늘장 관심입니다. 이데일리 TV부터 보시죠. A스토리, 한미약품, 테스나, 고려아연, 현대차, LNF, 한라홀딩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두산중공업, KEC, 파세코, 파워로직스, 써니전자, HB솔루션, 바이오니아, 대한항공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하나솔루션, 컴투스, 지니뮤직, 삼성전자, NC소프트, JYP엔터테인먼트, YN텍, 두올까지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하나투자증권, 하이트진로, 명신산업, 일진하이솔루션, ST,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KH 바텍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관심주들 어떤 종목들 좀 업적가리기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근데 관심주는 조금 그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가분들의 성향에 따라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먼저 좀 현대차를 선택을 했는데 결국 코스피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 해소로 인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IT 쪽 같은 경우는 디램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건스탠리에서 지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IT 괜찮다고 얘기했었는데 10월 23일 날 의견을 죄송합니다. 이번에 9월 13일 날 의견을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예. 매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IT는 나서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현대차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주도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쪽에서 주도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무도 IT보다는 자동차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초에 있었던 그 애플과 저주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계기가 뭐 애플카가 아닌 자체적인 친환경차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그 모건스탠리가 4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였던 공급이 이제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사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이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여건들이 괜찮은지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MCU라고 하고 차량용 반도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와 연관된 반도체 공급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가 이런 그 공장 역할을 좀 하게 이런 뭐 차량 반도체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전진 기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를 락다운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쪽 같은 경우에는 MLCC 공급도 원활하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차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가 국내뿐만 아니라 그 뚫기 힘들다는 영국이 아닌 독일, 품질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순위가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친환경차 판매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MW도 만 대 정도 수준을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MW라는 회사도 거의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예. 조금만 잘하면은 이제 한 2등, 3등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 다 합쳐서 뭐 유럽 점유율이 처음으로 11%를 넘겼다고 그렇죠. 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는 실적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 네네. 이제부터 이제 자동차 쪽도 볼만하다고 보시는 긍정적인 의견이시네요. 상승력을 이제부터 가져갈 네네.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판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판매를 많이 해야 되면은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수요적인 측면은 어쨌든 친환경차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럽 쪽에서 계속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량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물량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 차량 부품, 이것까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판매. 지금 그 GV60 같은 경우도 예. 앞으로 나올 거고 이제 아이오닉5뿐만 아니라 아이오닉6 이런 그 차세대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친환경차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3분기는
안 좋을 거, 3분기는 예상 안 좋은 게 아니라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이제 4분기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이제 3분기 안 좋은 것은 지나가는 악재가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분들 이슈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악재를 볼 것인가 호재를 볼 것인가 악재보다는 호재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내에서 이 현대차가 얼마만큼 또 시장을 이끌어줄까 이런 부분들까지 플러스 알파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이후의 전망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테슬라는 테슬라고 현대차는 현대차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 것이다. 예, 어차피 테슬라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게 중국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에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반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섹터가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각자 마웨이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뭐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20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이제는 원자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에 제한된 것이 다 원자력. 그러니까 일진 파워도 있고 한진교실도 예. 있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와요 네. 이 종목은 요즘 들어서요. 그렇죠. 그 발전용 원자재의 어떤 클로저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원자력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탄소 그러니까 신재생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탄소 제로 정책의 어떤 역설이 지금 이제 석탄 가격 상승이란지 천연 가격 상승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천연가스는 안 되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그 클로저 역할이 이제 원자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프랑스를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비중이 70%였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원자력 비중을 줄이자는 여론이 높게 되면서 원자력 14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원자력 비중 50%까지 낮추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책이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경제, 전력난, 이것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는 일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10억 유로 투자해가지고 2030년까지 뭐 10억 유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섬나라의 바람이 안 봅니다, 영국. 그래가지고 지금 풍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설치된 풍력 발전 대비해서 지금 이제 생산량이 30%밖에 안 된대요. 영국도 지금 정책 네. 변화에 대한 또 흐름이 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따블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과도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다른 방편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원자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SMR 소형모듈 원전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두산중공을 봐야 될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체코 원전까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이제 거기다가 한전기술 거기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쪽을 또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전 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원자력 기조가 계속해서 좀 생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장에서는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2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컴투스라는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투스는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간다라고 좀 제시할 만한 게 제일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가끔씩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컴투스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나온 얘기는 지금 컴투스가 본업이 게임이잖아요. 게임인데 그동안 번 돈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비게임 쪽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비게임 쪽의 어떤 투자 수익이 8천억. 지금 컴투스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데 8천억이면은 시가총액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통해서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럼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베스먼트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목적에 추가만 하면 되니까요. 예. 추가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결국에는 기존의 게임 산업이 어쨌든 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은 발생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상향이라는 거죠. 계속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피소프트의
어떤 경우의 수를 좀 본 것 같아요. 시나리오 좀 본 것 같아요. 한피소프트가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를 계속 묶이고 있잖아요. 예. 게임주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VR이란지 XR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실생활에 어떤 컨텐츠 용도도 있겠지만은 이 즐기는 용도, 그러니까 게임 용도도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 회사와 메타버스 협력을 해서 이 컴투스도 이 펄어비스 이제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 보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게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 속에서 시너지만 좀 받쳐주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에 타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한 상승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컴투스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드리시고 개인적으로 또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픽을 한 거예요.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네. 사고 싶다라는 거죠. 네. 컴투스 주가 같은 경우는 4월 말쯤이었나요? 최고점이 이제 18만 원대였는데 찍고 나서 정말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정말 어제장에서 10% 또 급등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총 5거래일째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지금 의견은 지금부터 상승으로 조금 투자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강보합권입니다. 11만 2천 원의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은 여기서 픽을 하다 보니까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 이제 계속 수소를 진짜 계속해서 밀 건가 보면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수소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도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수소 비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뭐 수소 생산도 늘리고 수소 관련 기업도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엎으면서 수소 산업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대차, 포스코, 효성, 코오롱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소도 마찬가지로 커질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 달 친환경차 매출이 전체 25%를 넘어섰습니다. 8월 달에 처음으로 20%를 넘어서고 9월 달에 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이제 25%, 네 대 중에 한 대는 수소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수소차 부품 관련주도 분명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뭐 최근에 상장한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에 지금 이제 수소 탱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매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차량용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중공업과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아마 고압 수소연료 저장 시스템 공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즐거운 시나리오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량에서 이제 조선 쪽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기업의 캐파가 커진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가 74,200원입니다. 74,200원인데 아까 제가 온 걸 들 땐 73,000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한번 욕심내서 종가까지 한번 73,000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70,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의 정책을 타고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오늘 한 5.7% 정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로 했을 때 지금 현재가 74,200원인데 한 73,000원대를 좀 제시를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83,0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70,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